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United Kingdom, 우리가 영국이라고 알고 있는 UK의 명칭과 국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제가 영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UK의 명칭과 국기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영국이라는 이름에 관한 진실, 그리고 UK의 국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영국이라는 이름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영국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영국의 원래 이름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Great Britain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네, 연합왕국, United Kingdom인데요. 총몇 개의 나라가 합쳐진 걸까요? 네, UK는 4개의 나라가 합쳐 이루어진 건데요.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and England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잉글랜드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알고 있어요. Scotland, 북아일랜드, Wales, England 이 4나라는 다른 공식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의회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에도 따로 팀을 보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코틀랜드는 앤디 로버트슨, 북아일랜드는 조지 베스트, 웨일스는 가레스 베일,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네 구성국이 서로 오갈 때 출입국 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여권도 하나로 쓰고요. 다음 순서로는 관련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와 관련된 단어로는 Scot이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사람 또는 The Scots라고 하면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됩니다. 북아일랜드 관련 단어로는 Irish, 아일랜드어, 아일랜드 켈트어, 복수형으로 The Irish라고 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됩니다. 다음 웨일스 관련 단어입니다. Welsh. 웰시는 웨일스어 또는 The Welsh라고 하면 웨일스 사람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관련 단어로는 English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또는 영국 영어의라는 뜻인데요. The English라고 하면은 잉글랜드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코틀랜드 사람, 아일랜드 사람, 웨일스 사람, 잉글랜드 사람 전부 합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British라고 하면 됩니다. 이 British는 스코틀랜드인도 가리킬 수 있고, 북아일랜드인도 가리킬 수 있고, 웨일스인도 가리킬 수 있고, 잉글랜드인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Scottish Gaelic은 스코틀랜드에서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Gaelic, 아일랜드 게일어는 북아일랜드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ymraeg, 웨일스어는 웨일스의 공식 언어고, English는 잉글랜드의 공식 언어입니다. 각각의 수도도 다른데요. 스코틀랜드는 에든버러, 북아일랜드는 벨파스트, 웨일스는 카디프, 잉글랜드는 런던입니다.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UK의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북아일랜드는 190만 명, 웨일스는 315만 명, 잉글랜드는 83%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와 비율은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통계 자료를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영어로 Great Britain 또는 UK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England라고 하면 하나의 나라만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UK 또는 Great Britain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추가로 영국의 국제적 사용 약칭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UK는 United Kingdom의 줄임말, GB는 Great Britain의 줄임말입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영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중국은 잉글랜드를 가리켜 꽃부리형 나라 국자를 썼습니다.
일본은 잉글랜드를 가리켜 이기리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국이라는 명칭은 UK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UK 중에서도 잉글랜드 하나만 가리키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UK의 국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국기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United Kingdom을 가리키고요. 국기의 이름은 Union Jack 또는 Union Flag라고 합니다. 이건 Scotland, Northern Ireland, England 세 나라의 국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라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웨일스 기는 여기 유니언 잭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먼저 스코틀랜드의 국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기는 성 앤드루의 십자가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Saint, 성이라는 말은 국가를 수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웨일스 국기인데요. 이 국기는 유니언 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다음 잉글랜드의 국기는 성 조지의 십자가를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Northern Ireland의 국기는 성 패트릭의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UK의 국기는 아니지만 알아둬야 할 국기가 있는데요. 네, 참고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지도에 보면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이름이 뭐죠? 네, Republic of Ireland, 아일랜드 공화국인데요. 그렇습니다. 초록색, 하얀색, 주황색 문양의 이 국기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국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로 나누어서 브리튼 제도, UK, Great Britain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British Isles, 브리튼 제도, 영국 제도는 아일랜드 공화국, 아일랜드, Great Britain 전부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Republic of Ireland, Northern Ireland, Scotland, Wales, England 이렇게 UK와 아일랜드 공화국을 전부 합친 것이 브리튼 제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특이한 점이 Northern Ireland와 Republic of Ireland는 다른 나라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Northern Ireland는 UK에 속하지만 Republic of Ireland는 UK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UK에 해당하는 나라는 총 4가지가 있었죠. Northern Ireland, 그리고 Great Britain에 해당하는 3가지 나라, 즉 Scotland, Wales, England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reat Britain은 Scotland, Wales, England 이렇게 3개의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자, 이 그림은 학습지 맨 앞면에 나와 있을 건데요. Great Britain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디죠? 그렇죠. Scotland, Wales, England. 다음 United Kingdom에 해당하는 나라 4개는 어디죠? Northern Ireland, Scotland, England, Wales. 그 다음 British Isles에 해당하는 나라 전체 말해볼까요? 네, UK와 Republic of Ireland까지 합쳐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UK의 나라와 그 명칭, 그리고 그 국기까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